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수 캘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수 감정원 앵두금 승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보고 계시는 것은 현재 공룡의 조류의 세 종류에 또 해당되는 뼈화석이 방해석을 바뀌면서 여기 이제 칼사이트를 통해서 방해석으로 바뀌는 그러면서 또 새로운 데이터 보석으로 바뀌는 것을 그 계통도를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자, 이 데이터는 굉장히 새롭게 느껴질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 뼈입니다. 실제 뼈 화석의 머리 두통이 이렇게 되어 있죠. 좀 특이해요. 요거는 뿌리가 좀 없는 그런 종류겠고. 자, 앞뒤로 볼게요. 밑바닥. 뿌리가 조금 특이해요. 뼈고, 네, 요거는 좀 오래된 거예요. 치안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공룡 시대에 그 정도 갔을 거라고도 보고요. 요거는 조금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히 이제 보면은 이제 독수리 같은 느낌이 눈이고요. 독수리나 어떤 그새 종류 중에서도 조금 뭐 갈매기는 아닌 것 같고 상당히 특이한 새 종류 같아 보여요. 이렇게 위에 두둥이. 예.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요것도 이제 그 다음 이제 타는 적이 있는데, 역시 셉니다. 여기 뿌리가 보이죠? 눈이고, 뼈예요. 뼈화석이에요. 예, 뼈화석을 만질 땐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맞겠죠? 네. 예, 그리고, 자, 그러면 요것도 역시 뼈화석의 모습이에요. 네. 예. 말 그대로 진짜 아직 뼈 상태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요거는 좀 이제 제법 됐는데 점점 치환이 되는 거죠. 요렇게 조금씩 변해가요. 여기 규산물이 묻으면서 뭔가가 바닷물에서 요렇게 살짝 이제 빛이 나기 시작하죠. 네. 자, 이제 뼈가 규산화되고 있는 과정이죠. 네.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에 있어요. 네, 요것도 마찬가지 많이 이제 조금 바뀌었어요. 뼈가 있고, 네, 좀 많이 바뀐 상태입니다. 다 이제 공룡뼈들 같아 보이죠? 이런 거는 조금 좀 다른 종류입니다. 종류 세 종류가 싹다 달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또 다른 형태로 되어 있어요. 뼈가 이제 방해석으로 박혀 있는 역시 새입니다. 이렇게 특이한 새네요. 네. 자, 이거는 제가 본것 같지 않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다른 걸로 좀또 치환이 되고 있어요. 뼈가. 이렇게 치환이 되면서, 까만 것이 묻고, 완전 다른 걸로, 뼈 모양 그대로 갖고 있어요. 여기 아직 뼈 조직이 있는데, 상당히 보석화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건 완전히, 이제, 아름답게, 이렇게, 예, 특이하게 또 바뀌어 있어요. 뼈 위에 이제 붙은 거죠. 이렇게 완전히 많이 달라졌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형태로도 오고 아케이드 종류로도 이렇게 부위별로 바뀝니다. 석영 조직으로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돌아서 돌과 같이 오리지널 뼈 조직이 이제 규산물로 바뀌고 네, 위에 있는 거는 알다시피 이제 지난번에 본 것처럼 완전 오리지널 다이아몬드 형태, 러프 다이아몬드 형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건 다이아몬드 경도가 나옵니다. 실제로. 상당히 SIC가 많아서 정밀도가 달라요. 요거는 또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방해석으로 되고 있는 중이죠. 자, 칼사이트로 바뀌고 있는 자, 이제 모습인데, 어디게 보면 이제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네, 이거는 경도가 6이에요. 규산물이라 하더라도 안 올라갑니다. 이거는 다이아몬드 경도가 아닌 뼈화석이 이렇게 방해석으로 바뀌어 있는 네, 머리 모양이 동물 모양이죠. 공룡 모양이에요. 네, 그대로 갖고 있어요. 신기하죠. 왜 공룡 모양으로 되어 있을까? 이것도 공룡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제 새 종류가 이렇게 파충류 형태가 이렇게 바뀌었고 그다음 완전히 이제 많이 바뀌었죠. 자, 이제 모양 형태는 갖고 있는데 거의 99% 완전 다른 조직으로 바뀌어 있어요. 뼈 조직이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완벽하게 그다음 얼굴 형태도 몸 눈이나 이런 게 싹 다 갈아져서 파도에서 갈아졌을 것이 오랜 세월 동안 이런 건 보석이 되어버린 거죠. 새로운 데이터, 뉴 데이터, 꼭 다이아몬드 같죠? 근데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이건 경도가 7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 겁니다. 예. 이번 방에서 새로운 데이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탈변안을 치안이 되는데요.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뼈 화석이, 실제 뼈 화석이 점점 이제 본이 본드칠 된 것처럼 싹 바뀌면서 이제 방해석으로 바뀌면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로 바뀐 케이스예요. 네, 이것이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석을 연구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런 데이터가 아주 요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디테일이. 그래서 제가 요 정도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 광해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해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분부 숙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여기는 포항의 바닷가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